해양수산부가 올 한 해에만 바닷속에서 1,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. 해수부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간만시민 부두와 오부두 등 5개소 인근 해역에서 침적 쓰레기 등을 1,059톤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선박 방충제로 사용되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 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노후 폐타이어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